우리 피정에 참여한 교우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아주 곱고 예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뭐 60 후반대야. 근데 얼굴은 너무 예쁜데 표정은 골병이 들어있더라고요. 표정.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 어떻게 이렇게 피정을 오시게 됐느냐고. 아,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의 손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손자를 봐주는데 지금 20개월 되는데 걔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자 보면은 이게 그 정도 되면 10kg 정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0kg 있는데 이쪽 어디 10kg 더 올라와 있으니 이놈이 골병이 안 들어? 안었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넣어갖고 밀었다가 울면은 또 마음이 안 돼갖고 또 앉는 거야. 그러니까 골병이 든 거죠, 골병이. 근데 이제 딸이 뭐 저기 뭐 사위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엄마가 나는 됐다고. 니네들이랑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은 나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그 손자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내 눈에는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문서 없는 노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은 뭐 온갖 치장 뭐 하고 뒤에 종 하나가 애를 안았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끌었다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60에는 어쨌든 싫든 좋든 손자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얼마나 그 귀여워, 내 몸 골병이 들어도. 근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됐단 말이야? 80이 되면 그 손주가 결혼을 해. 문제는. 결혼하죠? 그 손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은 이제 몇 살이 되냐면 60이 돼. 내 자식이 어깨에 10kg가 얹어지는 나이야. 근데 내가 80이 돼갖고 내가 너 키우고 네 자식 새끼 다 키워줬으니까 나도 책임져. 그러면 60 먹은 자식 어깨에 10kg 얹어졌는데 엄마 50kg까지 같이 업고 있는 거야. 그럼 이 60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 미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미치는 거야. 다 같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독립하는 나이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손자가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요. 2019년 4월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에 대한 연금이 이 올 9월달 2018년 9월달에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돈을 받았느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원으로 올랐어요.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그때 드린 돈이 얼마냐면 5만 4천원 정도 됐어요. 처음 나온 돈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5만원 정도 용돈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막 용돈 나올 때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모으지 말아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 그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하도 배가 고파서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해요. 무서워서.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2008년에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 연금 20만원, 30만원으로 오를 거다. 그때 할머니들 눈빛이 아니 무슨 나라에서 용돈을 20만원, 두 분은 60만원이에요. 한 집에. 아니 그렇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이게 눈빛이 믿지 못하는 눈빛이 역력해.
그래도 나는 안 쓰고 모을 거야 이게 영역하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원으로 올랐고 2018년 올해 9월 달에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 3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부는 아마 60만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대상자는 내년에는 하위 20% 소득에 한 150만 명 정도 할머니들이 좀 빨리 돈을 받겠죠. 2021년까지는 하위 70%. 우리나라 노인이 738만 명,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2021년까지는 500만 명이 한 달에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여기 뭐 오늘 할머니들이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막 안아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드릴 세대가 오늘 왔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애들 수준이에요. 우리 생태마을에 퀴정 오시는 이거 연령층을 봤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들 수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50년 내지 60년 더 살 분들 수두룩해.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 네. 그래도 조금 60, 자 6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 60 넘었다. 이게 문제야. 애들처럼 보이는데도 60이 넘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적어도 한 사람당 60만 원 받을 거예요. 10년 후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2008년에 내가 30만 원 오른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 받는다는 거 정확하게 오를 거예요. 왜 천주교 신부 말을 안 믿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이 우리 그 선진국들의 경제력, 그 나라들이 연금을 주는 거 이거 다 자료 조사하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가장 복지에 앞선 스웨덴이라든지 또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다 자료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막 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하는 말 믿으세요.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이 470조 원이에요. 470조 원인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1조 정도 돼요. 11조.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다 칠판 쓰고 가르칠 판이야. 예. 좀 더, 아니, 이제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반도 정세 토요일 날 강의를 했는데, 조회수가 4만 5천회가 넘었어. 4만 5천 명이 보는 거야. 내가 4만 5천 명한테 강의하러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내 기름값 엄청 터지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딱 한 번만 올리면은, 집에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하나의 의견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어쨌거나 하여튼 470조예요. 내년 예산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을 주는데 11조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은 국민의 몇 퍼센트냐? 국민의 14%예요. 14%. 그러면은 65세 이상 되는 인구수 14%로 비율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국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은 70조야. 그게 맞잖아요. 나이별로 세금이라는 게 한 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별로 나눠갖고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이 70조인데 지금 11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예산에 한 5% 6%밖에 안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연금 준다고 국가 예산의 12, 3%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40조 정도 쓴다는 거예요. 연금으로만.
그 외에 뭐 장애, 중증, 뭐 치매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얼마를 지금 뺏기고 있느냐 하면 20조 원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20조. 특별히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그 산하 장려 정책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깎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깎아갖고 뭐 했느냐면 4대강 강파고 자원 외교 뭐 1달러짜리 그거 뭐 2조 3조 주고 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노인한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이명박이 뭐 747, 무슨 4만 달러 국민소득의 세계 경제 7위 해준다고 촥 하고, 이명박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 드러난 지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2018년에 25, 물론 사실은 25만원 이번에 9월 달에 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준비된 정책이었어요. 그걸 바로 시행하고 내년 거는 땡겨서 하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공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국가 예산이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용돈 한 30만 원 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우 어머니 뭐 내가 용돈 35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식은 줄이면 줄였지 올리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올려준단 말이야. 나라 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뭐 효도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식한테. 그 정신 나간 지금 그 저기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자식한테 효도 받. 미국은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게 0.7%예요. 그러니까 딱 나이 먹으면 자식한테 자식이 떠나면 아무리 노인이 힘들어도 자식한테 도움 안 받아요. 독일은 자식한테 도움받는 게 0.4%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움 안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생각부터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국가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올려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얼마나 할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일본은 자식한테 부모가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권이잖아요. 자식한테 기대는 비율이 1.5%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반은 가난하게 살아요. 74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노인이 350만 명이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나라에 하는 게 뭐 있다고 나라에서 한 달에 따박따박 30만 원 받느냐고. 그거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임금님한테 임금님한테 모든 거 충성하고 임금님 지나보면 엎드려 절하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왜 한 게 없어요?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케네디한테 가요. 돈 좀 꿔달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좀 해보게. 그랬더니 케네디가 문전 박대를 해요. 군사 쿠데타 일으킨 나라에 돈 꿔줄 생각 없다. 그래갖고 빈손으로 와요. 그래갖고 이 나라 경제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갖고 독일에 우리하고 똑같이
갈라진 공산 진영하고 갈라지는데 서독이 잘 살잖아요. 그래갖고 서독에 가갖고 돈을 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까지 갈 비행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래갖고 서독에서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서독에서 보내준 비행기 타고 독일을 가요. 그래갖고 우리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서독에서 호주했다. 그 대신 우리가 탄광에 광부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광부 보내줘라. 간호사 보내줘라. 그래서 파독 독일에 파견한다 그래서 광부 간호사 보내줘. 그때 꿔준 돈이 3천만 달러야. 300억.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0억을 꿀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주는 거 해갖고 우리나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일에 가서 광산에 가서 그 저기 뭐야 석탄 캐내고 그 내가 파도 간호사 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나는. 왜냐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많이 만났지만 호주로 다시 많이 갔더라고 또. 그래서 또 많이 만났어. 신부님 거기 가면 우리가 했던 게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 똥 받아내고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거예요. 거기서 버는 외화로 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누구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로부터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돈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참전했어요. 베트남 참전.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우리 잠비아에 간호대학 지라고 1,000만 원씩 봉헌하신 분들 내가 모셔다가 식사해요. 토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갖고 밥을 아 신부님 또 돈 내라고 나는 또 돈 내라고 초대하는 거야. 나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이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신나게 지금 간호대학 오픈해갖고 벌써 공부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82살이야. 그런데 딱 식탁에 앉자마자 아이 막 문재인 욕을 드립게 하는 거예요. 태극기지 할머니가. 태극기인데 할머니지. 그래갖고 아주 오리지널 태극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성향도 강하지만은 태극기 할머니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주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베트남 참전한 간호 장교를 얻다고 소령으로 참전을 했다고 참전을 했는데 한 달에 300달러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뭐 200달러 300달러 받잖아요. 10분의 1만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10분의 9는 국가가 갖고 왔어요. 그 돈 가지고 경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우리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때 다 껴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 껴먹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받으려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든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놓으라고 막 지금 욕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면 요즘 막 열받는데 저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좀 나가시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우 작년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처음에는 태권도 사범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공병대 보내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뭐 맹호부대 뭐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34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베트남에. 그 중에 5,200명이 죽었어요. 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7만 명이 고엽제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또 고엽제 환자들 본당 신부하면서 보니까
발가락 썩고 발 자르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74년부터는 베트남 전쟁 끝나고 철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 우리 또 먹고 살아서 중동 그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건설해갖고 이 나라가 일으켜 쓴 거죠. 일어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한테 나는 아주 강력하게 30만원 주는 것도 모자란다. 60만원 줘야 된다. 60만원. 그동안 이 나라 이렇게 세웠으면 그만.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고 다른 나라 선진국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미국이나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은퇴해서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그 단계까지는 가야지. 왜냐면 내가 1년에 세금을 보통 2억 내지 3억 내거든요. 지금 2억 내지 3억 내는데 내가 이렇게 은퇴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제도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고쳐져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그 소령 할머니가 그 300달러 베트남 찬전해갖고 300달러면 지금 돈으로 30만원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능공무원이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5천원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그게 우리나라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민소득이 82달러였어. 82달러면은요 9만원이야. 9만원. 국민소득이 9만원이면은 한 달에 만원이야. 만원. 한 달에 만원인 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면 얼마야? 3천만원. 3천만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받을 자격이 된다. 근데 문제는 돈을 받았어. 이제 30만원씩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받아. 근데 문제는 안 써요. 아니 주문 뭐해. 써야지. 그 왜 안 쓴가 봤더니 나 나중에 쓴다. 아니 그 나이에 나중에 어딨어. 그 나이에는 받는 즉시 즉시 그달 그달 써야지. 공연도 좀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책도 좀 사서 읽고. 아니 그렇게 그달 그달 다 쓰세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아니 자식이 주는 용돈은 사실은 함부로 못 써. 왜 함부로 못 쓰는 줄 아세요? 이놈이 언제 끊을 줄 어떻게 알아? 자식이 주는 용돈은 언제 끊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국가가 주는 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오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끔 텔레비전에 또 일부 뭐 신문사에서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노인이 안 죽어갖고 국민연금이 1000조가 이제 손실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2060년이면은 지금 앞으로 40년 후야. 그럼 여기 아까 60대신 손분들 100살이면은 그때는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 아니 지금 내일 일도 지금 좀 걱정인데 2060년 일까지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쓸데없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64년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본격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아들, 딸 구별 말고 불만나
야, 뭐 우리 집도 여섯을 낳았다니까. 보통 한 집에 여덟, 아홉 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웃긴 표어가 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부럽지 않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아라. 잘, 근데 그 말은 맞았어.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부럽지 않다. 또,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키우자.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제일 웃겼던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말을 못 면한다.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이 피임약 공부를 한동안 환경 때문에 해갖고 내가 이게 다 알아. 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지는 추마로. 그렇죠? 네. 그런데요, 1990년대까지 이 산하전 제국이라 했어요. 근데 201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최저 출산국이 됐어요. 2010년에. 그래갖고 이제는 이 노인들은 남아라 하는데 일할 애들이 없다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애를 안 낳아. 20년도 못 내다보고 나타놓고 뭐라고? 아니,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말을 못 낳는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통일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돼요. 물론 평화통일이죠. 당연히 평화통일이죠. 남쪽 주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남이 100이면 북은 4.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천만, 북한이 2,500만, 요즘 5,200만, 5,300만, 그럼 8천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500만 통일이 되면은 2,500만한테 차 팔아야지, 텔레비전 팔아야지, 에어컨 팔아야지, 냉장고 팔아야지. 팔 게 얼마나 많아. 블루오션이야. 통일만 되면은 블루오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휴대폰 팔아야지.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파느냐고, 지하자원 있잖아요. 지하자원 갖고 또 그 개발하고 또 물건 수출하고 또 아, 중국 가까우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1%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요즘 조선업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수주가 들어와요. 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요즘 막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그래. 세계 1위를 왜 탈환했느냐, 내가 그 중국이 그 산둥반도에 배 어마어마하게 싸게 후려쳐갖고 막 전부 다 뭐 중동 애들 뭐 산유 국가 애들 다 중국 배 다 샀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쓰는 거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쓰는 거랑요, 바다,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망망대 한가운데 배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 잘 만드는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는, 그리고 양심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아니 뭐 중국은 결안도 짝퉁이 있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결안도 짝퉁을 만들어낸다는데. 예.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세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주교 신부 말을 믿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아,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는 더 불명확한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반시설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은 기반산업시설이 안 돼 있을 때, 기반산업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로, 통신, 전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술은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예요. 근데 이 나라 쫄딱 망했죠? 이 나라가 왜 망했어요? 좀 물건 만들라고 공장을 만들으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 아, 우리가 물건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 물건도 안 만들고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사서 먹었어. 그런데 석유값이 막 100달러 하던 게 20달러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지금 현재로는 모든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내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다시 말하지만 중국에 나가 있던 공장, 베트남에 나가 있던 공장,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던 공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어디다 지어? 북한에 치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뽑아갖고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30년 눕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비법을 배워야 돼. 그럼 뭐 내 평일 미사 강론만 들으면은 자 60살이면은 쌀을 1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살이면 쌀을 2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생각, 짐을. 80살이면 쌀을 30kg 지고 사는 거야. 90살이면 쌀을 90kg 지고 사는 꼴이야. 그러니까 이 보통 60살 정도만 돼도 뭔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여기 어깨에 쌀 10kg가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70살은 더 힘들어. 왜냐면 쌀이 20kg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80살에서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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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g를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우리 노년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우리 교우들이랑 이제 수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피정에 참여한 교우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곱고 예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뭐 60 후반대야. 근데 얼굴은 너무 예쁜데 표정은 골병이 들어있더라고요. 표정.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 어떻게 이렇게 피정을 오시게 됐느냐고. 아,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의 손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손자를 봐주는데 지금 20개월 되는데 걔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자 보면은 이게 그 정도 되면 10kg 정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0kg 있는데 이쪽 어디 10kg가 더 올라와 있으니 이놈이 골병이 안 들어? 안었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넣어갖고 밀었다가 울면은 또 마음이 안 돼갖고 또 앉는 거야. 그러니까 골병이 든 거죠, 골병이. 근데 이제 딸이 사위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엄마가 나는 됐다고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은 나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그 손자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내 눈에는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문서 없는 놈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딸은 뭐 온갖
종아나가 애를 안았다가 먹었다가 유모차에 끌었다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내 애한테 시달릴 텐데 그래서 니네들 갔다 오라고 나는 쉬러 가겠다고. 그래갖고 베네딕토 수도원에 피정을 오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곱고 예쁘게 생겼는데 표정에는 골병이 들어있는 거야. 골병이. 종이지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 다 소용없어. 이미 다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키우면서 가장 잘못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면 누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늙은 엄마,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한테 갖다 맡기는 거야. 엄마가 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뭐 애들이 필요하다고 다 사주는 거. 이거 정말로 안 돼. 나는 우리 남편이 이제 조카고 우리 집에는 증손녀가 이제 증손녀, 증손자도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뭐 40살서부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걔가 뭐 어마어마하게 저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많고 여기저기 뭐 많으니까 애 3배 또 이렇게 1,000만 원이 모였대. 5살짜리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얘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 사고 싶다면 그 통장에서 사줘. 이 네 돈이야. 네 돈. 네가 알아서 해. 엄마 통장에서 갖고 가지 말고.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애들 공부 수학 영어 잘한다고 이거 행복한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어 수학 잘한다고 뭐 영어 수학이 돈 관리하는 법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뭐 엄마 나 컴퓨터 사고 싶어. 네가 알아서 사. 네가 아르바이트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집안 페인트라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이게 종이 되는 이게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네 종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또 온 자매 하나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한 네 자매가 이제 수다를 이제 떠는 거 아니야 나하고. 피정 와서 나를 봤으니 얼마나 신기해요. 텔레비전 보는 신부가 피정 온다고 같이 앉아 있으니.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신부님 그런데요 얘네들이 한 살 두 살 때는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그러는데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지 헷갈리는 거야. 엄마는 진짜 가끔 보고 할머니는 그리고 요즘 60 먹은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 같아. 엄마지. 엄마지 그 정도면 충분히 엄마지.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할머니들을 싫어한다. 초등학교 냄새나고 늙고 쭈글쭈글하다고. 할머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왜 할머니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물론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심성도 좋고 할머니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그런 엄마 골병 들게 하면서 자기 자식 키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성껏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내가 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60에는 어쨌든 싫든 좋든 손자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얼마나 그 귀여워 내 몸 골병이 들어도. 근데 이제 70이 넘어오고 80이 됐단 말이야. 80이 되면 그 손주가 결혼을 해. 문제는 결혼을 하죠? 그 손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은 이제 몇 살이 되냐면 60이 돼. 내 자식이 어깨에 10kg가 얹어지는 나이야. 근데 내가 80이 돼갖고 내가 너 키우고 네 자식 새끼 다 키워줬으니까 나도 책임져. 그러면 60 먹은
자식 어깨에 10kg 얹어줬는데 엄마 50kg까지 같이 업고 있는 거야. 그럼 이 60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미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미치는 거야. 다 같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독립하는 나이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손자가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자가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아들, 딸들한테 뭘 바라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아들, 딸이 자기 자식 결혼시키기도 바빠. 그리고 또 결혼시키고 거기서 나는 애 봐주, 또 골병은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골병이 이제 2차 골병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90대 엄마가 거기 등허리에 붙어서 용돈 내놔라, 나 외롭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다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 70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그럼 행복한 길은 뭐냐? 65세 이상 되면은요,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뭐 요즘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에 그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같이 헤어지고, 성탄 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헤어지고, 아버지 생일 때 한번 모여갖고, 아버지 날,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어. 아버지 날 모여서 파티 한번 하고 어머니 날 모여서 한번 파티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야. 뭐 애 본다고 골병 들을 일도 없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 세대에 들어서요. 분명히. 근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해갖고 내 집 줄여갖고 애 아파트 사주고 가게 내주잖아요. 그럼 걔는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채 바로 폐륜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돈도 힘들게 벌어야지 돈 귀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돈 소중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엄마 나 레스토랑 한번 하고 싶어. 레스토랑 하려면 2억 3억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나마 내 집 있는 거 내가 줄여갖고 레스토랑 차려줬어. 근데 이런 건 한 번도 뭐 저 주방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서빙도 해본 적도 없고 매니지먼트 운영도 해본 적도 없는 놈이야. 2억 3억 날려먹는 거 6개월이면 다 날려먹어요. 그럼 내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층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때까지는 다 잘 살았대. 근데 65세 은퇴하는 순간 거지가 돼버렸대. 왜? 자식한테 차로 죽느냐고. 그럼 그 자식이 망하면은 아니 3억 은행에다 맡기면은 100만원씩 30년이 나올 텐데 이걸 3개월, 6개월 만에 말아먹었으니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서 없는 노비가 되지 마세요. 아니 먹여주고 20살까지 키웠으면 됐지 30살까지 책임지고 40살까지 책임지고 그놈이 난 자식까지 골병 들어가면서 그 이걸 그냥 안 그래도 여기 10kg 쌀 저였는데 이쪽에 또 10kg 에이 손자 손녀까지 그냥 그렇게 해갖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뭐 한 70에 죽으면은 괜찮아. 근데 골병든 상태에서 30년을 더 산단 말이야. 아니 골병이 안 든 상태에서 30년을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그러면 손자 본다고 어깨, 팔, 허리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거든. 그때 나이에는 무너질 때도 됐는데 그 손자 둘, 셋 키우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 부모가 갑자기 거지가 되고 부모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은 놀랍게도 자식이 안 찾아간대요. 자식이 돌보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식한테 돈 주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여러분들 인생도 노년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말을 명심하고 자식들한테 절대 등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계란후라이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밥 숟갈 두 숟갈 퍼서 나도 아침에 먹어 좋아. 그리고 커피 꼭 그 뭐 믹스 커피 괜찮아. 믹스 커피 하나 타서 드세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믹스 커피를 드시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 70쯤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막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막 2시에 일어났다가 막 뭐 6시에 잤다가 막 이러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갖고 네? 좀 커피 타고 아 오늘은 아침 그래갖고 수영장에도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동네 그 저기 뭐야 그 좀 문화센터 많잖아요. 거기도 가고 공연장도 갔다 오고 30만원 나라에서 나오면 칼국수도 가서 사먹고 냉면도 사먹고 그래갖고 막 20일 사이에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1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야 30만원 나오기 전까지 그 30만원 나오면 또 들고 돌아다니고 평창에도 오고 아마 지금 눈이 근사하게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 오는 근사 어저께 달 뜨는 거 봤어요? 네 좋죠? 네 이렇게 툭툭 털고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 사실은 자식은요 노년을 이해를 못해요. 자식은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뭘 더 해줄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고 평창에 가서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우리 애 안 봐주고 어딜 가느냐고 미치는 거지. 무서운 노비들이에요. 그러면서 골병은 골병대로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 입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 없는 노비처럼 살지 마시고 행복한 남은 시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2019년 4월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에 대한 연금이 이 올 9월달 2018년 9월달에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돈을 받았느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원으로 올랐어요.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그때 드린 돈이 얼마냐면 5만 4천 원 정도 됐어요. 처음 나온 돈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5만 원 정도 용돈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막 용돈 나올 때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모으지 말아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 그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하도 배가 고파서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해요. 무서워서.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2008년에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 연금 20만원, 30만원으로 오를 거다. 그때 할머니들 눈빛이 아니 무슨 나라에서 용돈을 20만원 부부는 60만원이에요 한 집에. 아니 그렇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이게 눈빛이 믿지 못하는 눈빛이 역력해. 그래도 나는 안 쓰고 모을 거야 이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원으로 올랐고 2018년 올해 9월달에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부는 아마 60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대상자는 내년에는 하위 20% 소득에 한 150만 명 정도 할머니들이 좀 빨리 돈을 받겠죠. 2021년까지는 하위 70%. 우리나라 노인이 738만 명.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2021년까지는 500만 명이 한 달에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여기 뭐 오늘 할머니들이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막 안 하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드릴 세대가 오늘 왔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애들 수준이에요. 우리 생태마을에 퀴정 오시는 이거 연령층을 봤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들 수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50년 내지 60년 더 살 분들을 수두룩해.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 네. 그래도 조금 60, 자 6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 60 넘어요. 이게 문제야. 애들처럼 보이는데도 60이 넘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적어도 한 사람당 60만 원 받을 거예요. 10년 후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2008년에 내가 30만 원 오른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 받는다는 거 정확하게 오를 거예요. 왜 천주교 신부 말을 안 믿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이 우리 그 선진국들의 경제력, 그 나라들이 연금을 주는 거 이거 다 자료 조사하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가장 복지에 앞선 스웨덴이라든지 또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다 자료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막 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하는 말 믿으세요.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이 470조 원이에요. 470조 원인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1조 정도 돼요. 11조.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 칠판 쓰고 가르칠 판이야. 예. 좀 더, 아니 이제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반도 정세 토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조회수가 4만 5천회가 넘었어. 4만 5천 명이 보는 거야. 내가 4만 5천 명한테 강의하러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내 기름값 목청 터지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딱 한 번만 올리면은 집에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하나의 의견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어쨌건 하여튼 470조예요. 내년 예산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을 주는데 11조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은 국민의 몇 퍼센트냐? 국민의 14%예요. 14%. 그러면은 65세 이상 되는 인구수 14%로 비율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국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은 70조야. 그게 맞잖아요. 나이별로 세금이라는 게 한 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별로 나눠갖고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이 70조인데 지금 11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예산에 한 5% 6%밖에 안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연금 준다고 국가 예산에 10 이상%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40조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연금으로만. 그 외에 뭐 장애, 중증, 뭐 치매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얼마를 지금 뺏기고 있느냐면 20조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20조. 특별히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그 산하 장려 정책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깎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깎아갖고 뭐 했느냐면 4대강 강파고 자원 외교 뭐 1달러짜리 그거 뭐 2조 3조 주고 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노인한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이명박이 뭐 747 무슨 무슨 4만 달러 국민소득의 세계 경제 7위 해준다고 좋다고 이명박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 드러난 지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2018년에 25 물론 사실은 25만 원 이번에 9월 달에 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준비된 정책이었어요. 그걸 바로 시행하고 내년 거는 땡겨서 하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공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국가 예산이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용돈 한 30만 원 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우 어머니 뭐 내가 용돈 35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식은 줄이면 줄였지 올리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올려준단 말이에요. 나라 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뭐 효도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식한테 그 정신나간 지금 그 저기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자식한테 효도받 미국은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게 0.7%예요. 그러니까 딱 나이 먹으면 자식한테 자식이 떠나면 아무리 노인이 힘들어도 자식한테 도움 안 받아요. 독일은 자식한테 도움받는 게 0.4%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움 안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생각부터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국가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올려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얼마나 할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일본은 자식한테 부모가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권이잖아요. 자식한테 기대는 비율이 1.5%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반은 가난하게 살아요. 74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노인이 350만 명이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나라에 하는 게 뭐 있다고 나라에서 한 달에 따박따박 30만 원 받느냐고. 그거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임금님한테 임금님한테 모든 거 충성하고 임금님 지나보면 엎드려 절하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왜 한 게 없어요?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케네디한테 가요. 돈 좀 꿔달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좀 해보게. 그랬더니 케네디가 문전박대를 해요. 군사 쿠데타 일으킨 나라에 돈 꿔줄 생각 없다. 그래갖고 빈손으로 와요. 그래갖고 이 나라 경제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갖고 독일에 우리하고 똑같이 갈라진 공산 진영하고 갈라지는데 서독이 잘 살잖아요. 그래갖고 서독에 가갖고 돈을 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까지 갈 비행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래갖고 서독에서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서독에서 보내준 비행기 타고 독일을 가요. 그래갖고 우리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서독에서 호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탄광의 광부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광부 보내줘라. 간호사 보내줘라. 그래서 파도, 독일에 파견한다 그래서 광부, 간호사 보내줘. 그때 꽂은 돈이 3천만 달러야. 300억.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0억을 뿌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주는 거 해갖고 우리나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일에 가서 광산에 가서 그 저기 뭐야 석탄 캐내고 그 내가 파도 간호사 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 나는. 왜냐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많이 만났지만 호주로 다시 많이 갔더라고 또. 그래서 또 많이 만났어. 신부님 거기 가면 우리가 했던 게 요양원 가고 누워있는 사람들 똥 받아내고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거예요. 거기서 벌은 외화로 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누구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로부터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돈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참전했어요. 베트남 참전.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우리 잠비아에 간호대학 지라고 1,000만 원씩 봉헌하신 분들 내가 모셔다가 식사해요. 토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갖고 밥을 아 신부님 또 돈 내라고 나는 또 돈 내라고 초대 안 해. 나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이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신나게 지금 간호대학 오픈해갖고 벌써 공부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82살이야. 그런데 딱 식탁에 앉자마자 아이 막 문재인 욕을 디립게 하는 거예요. 태극기지 할머니가. 태극기 부대 할머니지. 그래갖고 아주 오리지널 태극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성향도 강하지만은 태극기 할머니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주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베트남 참전한 간호 장교를 얻다고 소령으로 참전을 했는데 한 달에 300달러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뭐 200달러, 300달러 받잖아요. 10분의 1만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10분의 9는 국가가 갖고 왔어요. 그 돈 가지고 경제 발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우리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때 다 껴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 껴먹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받으려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든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놓으라고 막 지금 좀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면 요즘 막 열받는데 저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좀 나가시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우 작년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처음에는 태권도 사범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공병대 보내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뭐 맹호부대 뭐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34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베트남에. 그 중에 5,200명이 죽었어요. 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7만 명이 고엽제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또 고엽제 환자들 본당신문하면서 보니까 발가락 썩고 발 자르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74년부터는 베트남 전쟁 끝나고 철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로 우린 또 먹고 살아서 중동 그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건설해갖고 이 나라가 일으켜 쓴 거죠. 일어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한테 나는 아주 강력하게 30만원 주는 것도 모자란다. 60만원 줘야 된다. 60만원. 그동안 이 나라 이렇게 세웠으면은 그만.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고 다른 나라 선진국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미국이나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은퇴해서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그 단계까지 가야지. 왜냐면 내가 1년에 세금을 보통 2억 내지 3억 내거든요. 지금 2억 내지 3억 내는데 내가 이렇게 은퇴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제도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고쳐져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그 소령 할머니가 그 300달러 베트남 참전해갖고 300달러면 지금 돈으로 30만원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능공무원이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면 5천원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그게 우리나라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민소득이 82달러였어. 82달러면은요 9만원이요. 9만원. 국민소득이. 9만원이면은 한 달에 만원이야. 만원. 한 달에 만원인 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면 얼마야? 3천만원. 3천만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받을 자격이 된다. 근데 문제는 돈을 받았어. 이제 30만원씩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받아. 근데 문제는 안 써요. 아니 주문 뭐해. 써야지. 그 왜 안 쓴가 봤더니 나중에 쓴다. 아니 그 나이에 나중에 어딨어. 그 나이에는 받는 즉시 그달 써야지. 공연도 좀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책도 좀 사서 읽고. 아니 그렇게 그달 다 쓰세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놀아. 아니 자식이 주는 용돈은 사실은 함부로 못 써. 왜 함부로 못 쓰는 줄 아세요? 이놈이 언제 끊을 줄 어찌지 않아. 자식이 주는 용돈은 언제 끊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국가가 주는 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오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끔 텔레비전에 또 일부 뭐 신문사에서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노인이 안 죽어갖고 국민연금이 1000조가 이제 손실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2060년이면은 지금 앞으로 40년 후야. 그럼 여기 아까 60 드신 손분들 100살이면은 그때는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 아니 지금 내일 일도 지금 좀 걱정인데 2060년까지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쓸데없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64년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본격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아들 딸 구걸 말고 둘만 낳아. 야, 뭐 우리 집도 여섯을 낳았다니까. 보통 한 집에 여덟 아홉 나니까 아들 딸 구걸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웃긴 표어가 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연하들 부럽지 않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은 맞았어. 잘 키운 딸 하나 연하들 부럽지 않다. 또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키우자.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제일 웃겼던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터진 거를 못 면한다.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이 필이냐 공부를 한동안 그 환경 때문에 해갖고 내가 이게 다 알아. 또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를 추마로. 그렇죠? 네. 그런데요, 1990년대까지 이 산화점 제공을 했어요. 근데 201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최저 출산국이 됐어요. 2010년에. 그래갖고 이제는 이 노인들은 나만 하는데 일할 애들이 없다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애를 안 낳아. 20년도 못 내다보고 나타놓고 뭐라고? 아니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 거를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통일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돼요. 물론 평화통일이죠. 당연히 평화통일이죠. 남쪽 주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남이 100이면 북은 4.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천만, 북한이 2,500만, 요즘 5,200만, 5,300만, 그럼 8천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500만 통일이 되면은 2,500만한테 차 팔아야지, 텔레비전 팔아야지, 에어컨 팔아야지, 냉장고 팔아야지, 팔 게 얼마나 많아. 블루오션이야. 통일만 되면은 블루오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휴대폰 팔아야지.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파느냐고, 지하자원 있잖아요. 지하자원 갖고 또 그 개발하고 또 물건 수출하고 또 중국 갔다 오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1%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요즘 조선업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수주가 들어와요. 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요즘 막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그래. 세계 1위를 왜 탈환했느냐, 내가 그 중국이 그 산둥반도에 배 어마어마하게 싸게 후려쳐갖고 막 전부 다 뭐 중동 애들 뭐 산유 국가 애들 다 중국 배 다 샀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쓰는 거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쓰는 거랑요, 바다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망망대 한가운데 배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 잘 만드는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는, 그리고 양심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아니 뭐 중국은 결안도 짝퉁이 있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결안도 짝퉁을 만들어낸다는데. 예.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세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주교 신부 말을 믿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아 2000년 전에도, 아 2000년 전에는 더 불명확한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반시설,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은 기반 산업 시설이 안 돼 있을 때, 기반 산업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로, 통신, 전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술은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예요. 근데 이 나라 쫄딱 망했죠? 이 나라가 왜 망했어요? 좀 물건 만들라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 아, 우리가 물건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한번 물건도 안 만들고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사서 먹었어. 그런데 석유값이 막 100달러 하던 게 20달러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지금 현재로는 모든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내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다시 말하지만 중국에 나가 있던 공장, 베트남에 나가 있던 공장,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던 공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어디다 지어? 북한에 지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뽑아갖고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30년 눕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비법을 배워야 돼. 그럼 뭐 내 평일기사 강론만 들으면은 자, 60살이면은 쌀을 1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살이면 쌀을 2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생각해. 짐을. 80살이면 쌀을 30kg 지고 사는 거야. 90살이면 쌀을 90kg 지고 사는 꼴이야. 그러니까 이 보통 60살 정도만 돼도 뭔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여 어깨에 쌀 10kg가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70살은 더 힘들어. 왜냐면 쌀이 20kg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80살에서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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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0kg를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우리 노년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우리 교우들이랑 이제 수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비슷한 기도 시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피정에 참여한 교우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곱고 예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뭐 60 후반대야. 근데 얼굴은 너무 예쁜데 표정은 골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 어떻게 이렇게 피정을 오시게 됐느냐고. 아,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의 손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손자를 봐주는데 지금 20개월 되는데 걔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자 보면은 이게 그 정도 되면 10kg 정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0kg 있는데 이쪽 어디 10kg 더 올라와 있으니 이놈이 골병이 안 들어? 안었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넣어갖고 밀었다가 울면은 또 마음이 안 돼갖고 또 앉는 거야. 그러니까 골병이 드는 거죠. 골병이. 근데 이제 딸이 사위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엄마가 나는 됐다고 니네들이랑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은 나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그 손자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내 눈에는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문서 없는 놈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은 뭐 온갖 치장을 하고 뒤에 종 하나가 애를 안았다가 얻었다가 유모차에 끌었다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가면 애한테 시달릴 텐데 그래서 니네들 갔다 오라고 나는 쉬러 가겠다고. 그래갖고 베네딕토 수도원에 피정을 오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곱고 예쁘게 생겼는데
표정에는 골병이 들어있는 거야. 골병이. 종이지,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 다 소용없어. 이미 다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키우면서 가장 잘못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면 누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늙은 엄마,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한테 갖다 맡기는 거야. 엄마가 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뭐 애들이 필요하다고 다 사주는 거. 이거 정말로 안 돼. 나는 우리 남편이 이제 조카고 우리 집에는 증손녀가 이제 증손녀, 증손자도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뭐 40살서부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난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걔가 뭐 어마어마하게 저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많고 여기저기 뭐 많으니까 애 세뱃돈 이렇게 1,000만 원이 모였대. 5살짜리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얘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 사고 싶다면 그 통장에서 사줘. 이 네 돈이야. 네 돈. 네가 알아서 해. 엄마 통장에서 갖고 가지 말고.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애들 공부 수학 영어 잘한다고 이거 행복한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어 수학 잘한다고 뭐 영어 수학이 돈 관리하는 법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뭐 엄마 나 컴퓨터 사고 싶어. 네가 알아서 사. 네가 아르바이트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집안 페인트라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이게 종이 되는 이게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네 종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또 온 자매 하나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한 네 자매가 이제 수다를 이제 떠는 거 아니야 나하고. 피정 와서 나를 봤으니 얼마나 신기해요. 텔레비전 보는 신부가 피정 온다고 같이 앉아 있으니.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신부님 그런데요 얘네들이 한 살 두 살 때는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그러는데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지 헷갈리는 거야. 엄마는 진짜 가끔 보고 할머니는 그리고 요즘 60 먹은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 같아 엄마지? 엄마지 그 정도 눈물로 죽으려 엄마지.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할머니들을 싫어한다. 초등학교 냄새나고 늙고 쭈글쭈글하다. 할머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왜 할머니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물론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심성도 좋고 할머니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그런 엄마 골병 들게 하면서 자기 자식 키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성껏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내가 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60에는 어쨌든 싫든 좋든 손자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얼마나 그 귀여워 내 몸 골병이 들어도. 근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했단 말이야. 80이 되면 그 손주가 결혼을 해. 문제는 결혼하죠? 그 손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은 이제 몇 살이 되냐면 60이 돼. 내 자식이 어깨에 10kg가 얹어지는 나이야. 근데 내가 80이 돼갖고 내가 너 키우고 네 자식 새끼 다 키워줬으니까 나도 책임져. 그러면 60 먹은 자식 어깨에 10kg 얹어졌는데 엄마 50kg까지 같이 업고 있는 거야. 그럼 이 60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 미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미치는 거야. 다 같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독립하는 나이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손자가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자가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아들, 딸들한테 뭘 바라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아들, 딸이 자기 자식 결혼시키기도 바빠. 그리고 또 결혼시키고 거기서 나는 애 봐주, 또 골병은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골병이, 2차 골병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90대 엄마가 거기 등허리에 붙어서 용돈 내놔라, 나 외롭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다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 70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그럼 행복한 길은 뭐냐? 65세 이상 되면은요,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뭐 요즘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에 그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같이 헤어지고, 성탄 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헤어지고, 아버지 생일 때 한번 모여갖고, 아버지 날,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어. 아버지 날 모여서 파티 한번 하고 어머니 날 모여서 한번 파티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야. 뭐 애 본다고 골병 들을 일도 없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 세대에 들어서요. 분명히. 근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게 아니라 내 집 줄여갖고 애 아파트 사주고 가게 내주잖아요. 그럼 걔는요,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바로 폐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돈도 힘들게 벌어야지 돈 귀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돈 소중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엄마 나 레스토랑 한번 하고 싶어. 레스토랑 하려면 2억 3억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나마 내 집 있는 거 내가 줄여갖고 레스토랑 차려줬어. 근데 이런 건 한 번도 뭐 저 주방에서 근무해본 적도 없고 서빙도 해본 적도 없고 매니지먼트 운영도 해본 적도 없는 놈이야. 2억 3억 날려먹는 거 6개월이면 다 날려먹어요. 그럼 내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층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때까지는 다 잘 살았대. 근데 65세 은퇴하는 순간 거지가 돼버려야 돼. 왜? 자식한테 차를 주느냐고. 그럼 그 자식이 망하면은, 아니 3억 은행에다 맡기면은 100만원씩 30년이 나올 텐데 이걸 3개월, 6개월 만에 말아먹었으니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서 없는 노비가 되지 마세요. 아니 먹여주고 20살까지 키웠으면 됐지, 30살까지 책임지고 40살까지 책임지고 그놈이 난 자식까지 골병 들어가면서 그 이걸 그냥 안 그래도 여기 10kg 쌀 저였는데 이쪽에 또 10kg 에이 손자 손녀까지 그냥 그렇게 해갖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70에 죽으면은 괜찮아. 근데 골병든 상태에서 30년을 더 산단 말이야. 아니 골병이 안 든 상태에서 30년을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그러면 손자 본다고 어깨, 팔, 허리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거든. 그때 나이에는 무너질 때도 됐는데 그 손자 둘, 셋 키우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 부모가 갑자기 거지가 되고 부모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은 놀랍게도 자식이 안 찾아간대요. 자식이 돌보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식한테 돈 주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여러분들 인생도 노년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말을 명심하고 자식들한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계란후라이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밥숟갈 두 숟갈 퍼서 나도 아침에 먹어. 좋아. 그리고 커피 꼭 그 뭐 믹스커피 괜찮아. 믹스커피 하나 타서 드세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믹스 커피를 드시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 70쯤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막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막 2시에 일어났다가 막 6시에 잤다 막 이러거든요. 막 실질적으로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갖고 네? 좀 커피 타고 아 오늘은 아침 그래갖고 수영장에도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동네 그 저기 뭐야 그 좀 문화센터 많잖아요. 거기도 가고 공연장도 갔다 오고 30만원 나라에서 나오면 칼국수도 가서 사 먹고 냉면도 사 먹고 그래갖고 막 20일 사이에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1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집에 30만원 나오기 전까지 그 30만원 나오면 또 들고 돌아다니고 평창에도 오고 아마 지금 눈이 근사하게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 오는 근사 어저께 달 뜨는 거 봤어요? 네 좋죠? 네 이렇게 툭툭 털고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 사실은 자식은요 노년을 이해를 못해요. 자식은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뭘 더 해줄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고 평창에 가서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우리 애 안 봐주고 어딜 가느냐고 미치는 거지. 문서는 노비들이에요. 그러면서 골병은 골병대로 들고 마음대로 상처 입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 없는 노비처럼 살지 마시고 행복한 남은 시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